我们俩，우리 둘. 어느 추운 겨울날, 커다란 군용 외투를 입고 학생 가방을 맨한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쌩쌩 달립니다. 그러다 어떤 한 사합원의 문 앞에서 멈춰 삽니다. 잠시 고민을 하던 소녀는 사합원 안으로 머리를 빼꼼 들이밀고는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살핍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터벅터벅 안쪽으로 발길을 옮기는데요. 집안에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셨고, 소녀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의자에서 등을 떼며 묻습니다. 你找谁呀？找，찾다。谁？누구？你找谁呀？너누구찾니？我是学生。是，이다。学生，학생。我是学生。저는학생인데요。我想，想，하고싶。租个房子，租，세를 내다, 임대하다. 房子，집，租房子，하면 집을 임대하다, 세 들다. 个，는 한 개, 하나. 해서 租个房子，하면 집 하나를 임대하다. 혹은 방 하나를 임대하다. 我想租个房子. 저방 하나를 세들고 싶어요. 你怎么知道? 怎么? 어떻게? 知道, 알다. 你怎么知道? 너 어떻게 알았니? 我这儿, 내 여기에 有, 있다. 多余, 여분의, 남은, 房子, 방. 我这儿有多余的房子. 내 여기 남은 방이 있다는 것을 你怎么知道? 네가 어떻게 알았어? 다시, 你怎么知道我这儿有多余的房子啊? 내 여기에 남은 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 我找了. 내가 찾았다. 好几天, 여러 날을. 我找了好几天了. 제가 며칠을 찾았어요. 挨个门问. 挨个, 하나하나. 门, 문. 挨个门 하면 문 하나하나. 즉, 한집한집 问, 묻다. 挨个门问, 한집한집 물어보고 다녔어요. 哪儿的人啊？哪儿？어디？라는의문사입니다。人，사람。哪儿的人啊？어디사람이야？네，즉어느지방에서왔는지묻는겁니다。날더랬나? 어디 사람이야? 소녀는 학생증을 노부인에게 보여줍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소녀는 열쇠로 방문을 열어봅니다. 창문 유리 너머로 두 노부인은 소녀를 지켜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就这一间了. 就, 오직, 딱. 这, 一间 하나. 네, 间이 방을 세는 양사입니다. 就这一间了. 오직 이방 하나뿐이다. 즉, 이방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就这一间了. 원래는 想 하고 싶다.
做,하다, 만들다. 주방, 주방. 做厨房, 주방으로 사용하다. 来这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할 때 맨 뒤에 붙여서 뭐뭐 했었다를 나타냅니다. 原来想做厨房来着. 원래는 주방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다. 他也可能不要. 他, 그녀. 즉, 소녀를 가리키죠. 제. 也可能, 아마도. 不要. 要는 원한다. 不要는 원하지 않는다. 해서 예可能不要. 아마도 원하지 않을 것이야. 즉,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他也可能不要. 싫다고 할지도 몰라. 즉, 새를 들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다. 라는 뜻이죠. 싫다고 할지도 몰라. 他也可能不要. 穷学生. 穷, 가난하다. 穷学生, 가난한 학생. 还想, 또, 뭐뭐 하고 싶다. 게다가, 뭐뭐 하고 싶다. 쭈, 새들다. 傻, 무엇. 还想쭈傻. 또, 무엇을 새들고 싶어 하냐. 즉, 가난한 학생이 뭘 또 얼마나 좋은 집에 새들라고 그러냐. 穷学生, 还想租啥? 且熬呢? 且, 게다가, 熬, 힘든 상황을 버티다. 할 때 동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熬日子, 어려운 생활을 버티며 살다. 熬夜, 밤을 버티다. 즉, 밤을 지새다. 해서 且熬呢 하면 게다가 버티고 있어야 돼. 의역하면 고생길이 한참 멀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너는 강조를 나타냅니다. 穷学生 还想住啥? 가난한 학생이 뭘 얼마나 좋은데 들라고 그래. 且熬呢 고생길이 이제 열렸어. 他 그녀가 要, 하려고 하다. 네, 동사 앞에 要가 올 때는 조동사 뭐뭐 하려고 하다, 할 것이다로 번역해야죠. 쭈, 새 들다. 要 쭈, 새 들려고 하다. 他要 쭈, 그녀가 새 들려고 하면 쭈, 바로 给, 주다. 다, 그녀에게. 就给他. 바로 주다. 他要住就给他. 저 아이가 새 든다 그러면 줘야지. 즉, 저 아이한테 새 줄 거다. 라는 뜻이죠. 空也是空者. 空, 비다. 也是, 또한 무엇 무엇이다. 空者. 저는 상태 요지. 空着 하면 비어 있다. 空也是空着. 비어 있는 것 또한 비어 있는 것이다. 즉, 어차피 비어 있을 바엔 제가 원하면 새 줄 것이다. 他要就给他. 저 아이가 원하면 새 주려고. 空也是空着. 어차피 비어 있는 것을. 你看吧. 看, 보다. 빠, 가벼운 명령을 나타냅니다. 你看吧. 너 봐라. 즉, 너 두고 봐. 他, 그녀는 이会儿, 좀 있다가 就得, 반드시 뭐뭐 할 것이다. 来, 와서 跟我, 나랑, 谈价钱, 谈, 얘기를 나누다. 价钱, 가격.
단价钱 하면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즉, 가격을 협상하다, 흥정하다. 타이훨, 그녀는 좀 있다가 就得, 반드시 뭐뭐 할 것이다. 来跟我谈价钱, 와서 나랑 가격을 흥정할 것이다. 你看吧, 두고 봐. 他一会儿就得来跟我谈价钱. 쟤 이따 반드시 와서 나랑 값을 흥정할 것이야. 不能太低, 不能, 뭐뭐 하면 안 된다. 太, 너무, 低, 낮다. 不能太低, 너무 낮으면 안 돼. 地理, 지리, 位置, 위치. 地理, 位置, 지리, 위치가 好啊, 좋아. 地理, 位置, 好啊, 위치가 좋잖아. 也不能, 또한, 뭐뭐 하면 안 돼. 太, 너무, 高, 높다. 也不能太高, 너무 높아도 안 돼. 穷学生, 가난한 학생. 不能太低, 地理位置好啊. 너무 싸면 안 되고, 위치가 좋잖아. 也不能太高, 穷学生. 그렇다고 너무 비싸도 안 되지. 쥐뿔도 없는 학생이. 이때 소녀가 다시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我想住, 저 세들고 싶어요. 好啊, 환영. 좋지, 환영해. 多少钱呢? 얼마예요? 200, 200. 네, 중국 돈 200위안. 단위 없이 이렇게도 말을 한다는 거. 200, 200. 네, 이 영화의 시대 배경이 1990년대인 걸 고려하면 200위안이면 대개 한국 돈 3만 원 돈 안 됩니다. 월세 가격을 들은 소녀는 아무 말 없이 노부인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노부인이 또 말을 합니다. 便宜了是吧? 便宜, 저렴하다. 是吧? 는 그치? 네, 상대방의 인정을 요구할 때 그쵸? 是吧?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便宜了是吧? 너무 싸지? 네, 지금 단어법으로 말하는 거죠. 便宜了是吧? 너무 싸지? 소녀가 여전히 말이 없자 노부인은 또 말합니다. 显贵, 显거리다. 贵, 비싸다. 显贵, 비싸다고 생각되니? 在, 다시 재차, 找, 찾다. 再找, 다시 찾아라. 别的, 다른 地儿, 곳. 别的地儿, 다른 곳. 去吧, 가라. 再找别的地儿, 去吧. 하면 다시 찾아라, 다른 곳으로 가서. 즉, 가서 다른 곳을 알아보거라. 소녀가 그제야 입을 엽니다. 160바. 160으로 해주세요. 200, 200. 行就行, 行, 된다. 行就行, 되면 되는 거고, 不行, 안 된다. 拉倒, 그만두다. 不行, 拉倒. 안 되면 말어. 行就行, 不行, 拉倒.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말어. 노부인이 단호하게 네, 흥정을 거절합니다. 과연 소녀는 노부인이 집에 새들 수 있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你找谁呀?" 누구 찾니? "我是学生." 저는 학생인데요. 我想租个房子,
저방 하나를 세들고 싶어요. 你怎么知道我这儿有多余的房子啊？네, 여기에 남은 방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니? 我找了好几天了。제가 며칠을 찾아다녔어요. 挨个门问，한집한집 물어보고 다녔어요. 哪儿的人呢？어디 사람인데？就这一间了，이방하나밖에없어。原来想做厨房来着，원래는주방으로쓰려고했지。他也可能不要，싫다고할지도몰라。穷学生还想住啥？가난한학생이뭘얼마나좋은데들라고그래？切熬呢，고생길이이제열렸어。他要租就给他。저 아이가 세든다 그러면 주려고. 공유시 공전. 어차피 비어 있을 방을. 니 看吧, 두고 봐. 타 이회就得来跟我谈价钱. 쟤좀 이따 와서 나랑 값을 흥정할 것이야. 不能太低, 地理位置好啊. 너무 싸면 안 돼. 위치가 좋잖아. 也不能太高, 穷学生. 그렇다고 너무 비싸도 안 되지. 쥐뿔도 없는 학생이. 我想租, 저 세들고 싶어요. 好哇, 환영. 좋지, 환영해. 多少钱啊? 얼마예요? 200, 200. 점점점. 便宜了是吧? 너무 싸지? 점점점. 嫌贵？비싼거같아？再找别的地儿去吧。가서다른곳을알아보거라。160吧。160으로해주세요。200。200。行就行，不行拉倒。되면되는거고，안되면말어。你找谁呀？我是学生，我想租个房子。你怎么知道我这儿有多余的房子啊？我找了好几天了，挨个门问。哪儿的人呢？就这一间了，原来想做厨房来着。他也可能不要。穷学生还想住啥？且熬呢。他要租就给他，空也是空着。你看吧，他一会儿就得来跟我谈价钱，不能太低，地理位置好啊，也不能太高，穷学生。我想租，好啊，欢迎。多少钱呀？200。便宜了是吧？嫌贵。再找别的地儿去吧。160吧。200。行就行，不行拉倒。